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여기 지금 지방인데요. 이제 지방에서 연휴 보내고 오늘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두 가지 두 꼭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과 관련한 논란, 팩트 체크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속보라고 할까요? 또 새로운 아주 큰 중대한 뉴스가 나와서 그것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논란이 됐던 유엔에서의 연설 관련해서 제가 팩트 체크 하나 얘기할까 합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그 사진 영상과 관련한 건데요. 위 사진 영상이 문재인 대통령 엊그제죠. 엊그제 유엔에서 총회장에서 한 연설 그 장면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바로 이제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조연설 할 때의 장면 사진입니다. 그 바로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위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 연설할 때 보면 플로어에 자리에 거의 사람이 없죠. 텅텅 비었죠. 그에 반해서 아래 사진 보면 꽉 찼단 말이죠. 자리들. 그래서 반문 성향의 이렇게 국민들은 그위 사진을 SNS 상에서 퍼나르면서 뭐 창피하다, 왜 유엔에 갔냐 이렇게 또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의 사진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은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이 아니라 총회 전에 하나의 뭐 부대 행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유엔의 SDGs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먼트라고 하는 행사 에서의 게스트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방탄소년단 BTS가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멘트라고 하는 하나의 행사의 하나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관련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요 총회장의 좌석이 모두 다찰 그런 사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뭐그 자리가 차지 않았다는 점만 가지고 뭐 이렇게 창피하다 왜 갔냐 이렇게 꼭 비난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엔 총회에서 어떤 뭐 국가 정상 연설로서 생각을 하고 이게 정상 연설을 했는데 그런 유엔 각국의 어떤 이런 대표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엔 각국의 대표단이 꼭 그러니까 참석해야 할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오늘 본 방송 본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저거 됐네. 제가 뒤로, 아니, 뭐, 뒤에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자, 뭐냐면은, 지금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새벽인가요? 서울신문에서 먼저, 단독인지, 한번 속보인지,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있죠? 뭐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아참 저는 이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게이트를 그냥 줄여서 대장금 게이트라고 좀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더, 이쪽이 뭐야, 기억이 쉽고요. 또 좀, 파급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일확 천금 게이트. 그걸 줄여서 그냥 대장금 게이트.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예, 변론으로 하고요. 자, 이 대장금 게이트와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변호사단이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또그 관련해서 과연 이들이 한 역할이 무엇이었나. 이들이 그렇게 위촉이 된그 경위가 또 무엇이었나 관련해서 또 얘기가 많고 특히 이 보수와 관련해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권순일 이제 전 대법관이죠 이제 이전 대법관이 권전 대법관이 그 변호사를 저 대법관을 퇴직하고 이제 이 화천대유에 이제 고문 변호사로서 영입이 되고 했는데 이 논란이 될때 처음에 이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자기는 뭐한 일이 없었다 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화천대유 이 대표는 이분도 이제 변호사인데 또 언론 인터뷰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많은 일을 했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여는 총, 한 달에 1,500인가요? 그래서 이한 2년 좀못 미치는 기간 동안, 2억 원이 이제 지급이 됐다는 건데, 왜이 역할과 관련해서, 이 보수와 연계된 역할과 관련해서, 왜두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릴까? 한 사람은 뭐한 일이 없다. 또한 사람은 많은 역할을 했다. 돈준 사람은 많은 역할을 했다. 돈 받은 사람은 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처음에 두 사람 간의 그 진술이 엇갈리는 걸 매우 의아하게 생겼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문을 풀어줄 그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서울신문 보도가 뭐냐?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렇게 제목이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그 대법원에서 퇴직하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로스쿨, 뭐, 교수로 가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법률적 조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소송 대리는 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이 화천대유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보수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화천대유 대표 말대로 북측 지역 그 대장동 그쪽에 뭐 북측 지역 뭐 성전 지하 공사와 관련해서 뭔가 법률적 조언을 하고 이렇게 자문을 했다면, 이건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로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예,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 변호사법 위반의 어떤 소지가 있어서 오히려 자기는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변호사로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변호사법 위반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지금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또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변호사인 저로서는 부럽기도 하지만 이거는 자칫하면 예, 의혹이 더 증폭이 되고 나중에 사실 규명에 따라서는 법조 게이트로도 비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장금 게이트가 다른 또 게이트의 어떤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여러 명의 어떤 그런 고위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그 역할과 보수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것은 법조 게이트, 리걸 게이트로 비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꼴찌거든요. 뭐 어떤 때는 꼴찌에서 두 번째이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선진 사회로 가려면 이 사법 신뢰도의 탈꼴찌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뭐 법원이나 검찰, 뭐 변호사를 포함한 이 법조 직역을 다 포함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이렇게 그 낮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이건 장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지금 이러한 화천대유 이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또 지금 이게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가 된 게이트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건 참 더 큰 문제로 악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 자체에 대한 뭐 조사 또는 뭐 감사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한 역할과 보수 등 이러한 그 의혹에 대해서도 좀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